고려는 인재를 등용하면서 능력 제일주의를 내세웠다. 국적도 불문했다.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혁신적인 인사정책이었다. 광종 때 후주에서 귀한 쌍기는 고려의 과거 제도를 소개한 후 고위직에 올랐다. 아들을 따라 귀한 아버지 쌍처럼 고려의 재산까지 지냈다. 이 밖에도 외국인으로서 조선의 고위직에 등용되어 활약한 사람은 약 40명에 이르렀다. 그들의 국적은 거란, 몽고, 베트남, 일본 등으로 다양했으며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귀한 사람도 있었다. 일반인에게도 고려는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했다. 고려에 귀화해서 새로운 한국 성의 시조가 된 사람은 무려 200여 명에 달했다. 해풍장씨, 연안인씨, 거창신씨, 경주설씨 등은 이 무렵 건너온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패밀리이다.